안녕하십니까. 경북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에서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최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강 차광재배의 필요성과 관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파종 후 싹이 나타나기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싹이 출현하며 여름을 지나 8월 하순부터 지하보인 괴경의 비대가 시작됩니다. 생강은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로 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주간 25에서 30도, 야간 22도입니다. 생강 재배 기간 동안의 대기 온도를 보면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생강 생육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생강의 또 다른 특징은 그늘에서 잘 자란다는 점입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빛의 세기가 다른 작물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광한 햇빛으로 인해 잎이 타들어가거나 누렇게 변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잎이 작고 연약한 어린 잎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이렇게 잎이 손상되면 양분의 합성과 축적이 원활하지 않아 수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차광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생강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광재배를 위해서는 차광망과 지주시설이 필요합니다. 차광망의 경우 차광률이 높은 차광망을 사용하면 광합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35% 차광률의 차광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시설의 경우 안정성과 설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직경 10부에서 25mm의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지주시설에는 일자형에서부터 아치형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 내부 온도와 수량에는 차이가 없지만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강풍 등 환경에 견디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 상황에 맞는 지주시설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나 바람에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광망과 파이프를 잘 고정해 줍니다. 차광을 하면 낮 동안 투과되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맑은 날, 흐린 날 관계없이 외부 일사량의 45%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의 경우 기온과 지온 모두 낮아집니다. 기온은 밤에는 차이가 없지만 낮 동안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맑은 날을 기준으로 무차광 대비 평균 3.6도를 낮출 수 있으며 최대 6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온은 최대 4.8도 낮출 수 있는데 기온과 달리 야간에도 차광에 따른 지온의 차이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차광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강의 싹이 출현할 때 그리고 고온이 시작되기 전에 차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 직후에 차광을 하게 되면 지온은 생강의 발화 적온인 18도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생강의 출현이 열흘가량 늦어지기 때문에 파종 직후에는 차광을 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고온은 6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인 7월 상순부터 차광을 할 경우 이미 고온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6월 하순 이전인 6월 중순부터 차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광 기간은 길수록 수량이 증가합니다. 실험 결과 5주보다 7주, 7주보다 9주 동안 차광 시 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9주 동안 차광을 할 경우 차광을 하지 않는 것보다 수량이 최대 60% 증수하였습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고 괴경의 비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부터는 차광망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차광망을 걷거나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차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맑은 날도 있지만 비가 내려 흐린 날도 많습니다. 차광망 설치 후 흐린 날이 지속되어도 생강은 잘 자랄 수 있는지 실험 결과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은 잦은 비로 예외적인 여름 기상을 나타냈습니다. 한 달 30일 중 19일이 비가 내렸고 일조 시간은 전년보다 20%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흐린 날씨에 차광을 지속하더라도 잎의 생육은 차광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였고 수량 또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강 재배를 위해서는 여름 동안 차광 시설을 통해 차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